오늘 프레시안 2024년 4월 9일자 기사예요. 조국 야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호출도 입 거칠게 겹치러진 한동훈 급한 상황 같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.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쳐서 200석이 되면은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 생모를 최은순 씨를 주가 조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. 그렇게 주장하면서 김건희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. 조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200석을 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, 김건희, 한동훈 뿐이다. 라고 조국 말했다고 하는데, 조 대표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입이 거칠어진 걸 보니 그분 역시 매우 급한 상황 같다며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각종 비난을 하는데 4월 10일 이후에 특별히 그분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못할 것 같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. 나의 개인적인 정치 코멘트는, 한마디로 이 기사에서 조국의 말을 분석하면은 조국 더민주 두 당이 200석이 넘으면 이건희 윤석열 한동훈을 심판하겠다는 취지인데 참 이것이 조국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. 조국은 보복의 아이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문정부 실세의 조국이 한 행동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구속시키고 이제 200석 확보하면 대통령과 영부인과 한동훈을 구속시켰다고 200석을 달라는데, 조국은 정치 보복 외에는 이 나라의 민족과 국민을 걱정하는 관심사가 없다는 것입니다. 얼마나 시끄럽겠어요. 대통령 잡아놓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병폐예요. 자신의 정치 보복이 목적이며 200석을 국민 앞에 구걸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.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참 편안하게 살 그런 계획을 내놔야지. 200석 주면 둘이 더민주하고 둘이 조국 합쳐서 200석만 되면 지금 현 대통령 영부인 좀뭐 몰아내겠다 한동훈까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. 우리나라 참당 대표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국민들이 참 걱정스럽습니다. 오늘 프레시안 2024년도 4월 9일자 기사. 조국 야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거칠어진 한동훈 급한 상황 같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